제주 4.3이 75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희생자에 대한 보상도 명예회복도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4.3 기록물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과 추가 진상조사도 본격화됩니다. 가족관계 특례나 수형인 재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작업은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네, 신년 기획 뉴스 오늘은 아홉 번째 순서로 75주년을 맞은 올해 4.3을 전망하고 과제를 짚어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보상 첫 해인 지난해 희생자 천여 명에게 보상금 62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희생자가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02년에 결정된 희생자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2,500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집행 예산도 1,9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어납니다. 현재 생존한 희생자 17명의 보상까지 진행되면 올해 안으로 4.3 생존 희생자에 대한 보상도 모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명예회복 대상도 확대됩니다.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에 더해 일반재판 수형인의 직권 재심도 올해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신원을 알 수 없는 수형인 90여 명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족 신고 접수도 이어집니다. 전 세계에 제주 4.3을 알리는 노력도 올해 본격화됩니다. 희생자 결정문과 미군정 자료 등 3만여 점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 작업이 올 상반기부터 진행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문화재청에서 국내 공모 심사가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응모해서 그 결과를 받고 유네스코로 등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 도민이 스스로 힘을 쓰고 애를 내서 구법 개정과 진상규명까지 이뤄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화해상생운동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전 세계와 함께 공유하는 소위 전국화 세계화 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대전 골령골에서 학살된 유해 100여 구에 대한 DNA 분석 작업이 처음 이루어지고 유해 발굴지 접수도 수시로 받고 있어서 성과가 날지 주목됩니다. 지역별 4.3 재산 피해와 행방불명인 실태, 미군정 책임, 무장대와 군경토벌대 활동, 연좌제 피해까지 광범위한 추가 진상조사도 이뤄집니다. 기대와 함께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4.3 가족관계 용역이 마무리됐지만 각종 특례 도입을 위한 추가 입법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을 확대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도 수개월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 심사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올해 중에는 통과되고 시행까지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행안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송재호 위원님이 또 소위 위원이시라 함께 신속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빚어진 이념 논쟁과 역사교과서 4.3 기술 배제 논란 같은 4.3 흔들기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는 4.3 75주년 추념식에 참석하고 정부도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다한다면 75주년을 맞는 올해 제주 4.3은 어느 해보다 더 의미 있는 화해와 상생의 해로 기억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